제가 선배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 정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웬일이 아침부터 좋아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오늘도 창에 봄이 와. 봄이 봄이 왔어요. 좋다.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선배님? 굿모닝. 여러분들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굿모닝. 아이돌이 이렇게 앞에서 노래 불러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어서 오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려 주셨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락토핏입니다. 예, 진짜 우리 몸에 진정한 봄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보고 싶은 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500분 이상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 오, 벌써요? 여러분, 예.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 예지훈, 예진사랑님, 영양등뿌, 벌스데이니, 하얀곰님. 저는 매일 일일 일변을 합니다. 아~ 아침에 그리고 생방송이 있으면 항상 없어져요. 아, 진짜? 한 10분 정도 없어졌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이미 제 몸에 가벼운 봄이 시작됐죠. 네, 저도 어저께 네. 새벽에 오늘 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누룽지탕과 닭발을 먹었어요. 어? 그러면 묵직할 텐데? 그 묵직한데 예전 같았으면 오늘 방송을 할 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야 되는데 오늘 화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 마이 갓. 저는 오늘 아침에 피부도 좋아 보여. 화장실을 갔다 네.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의 시작이 달라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시기에 어쨌든 뭐 다이어트 하실 분들 뭐 몸이 건강을 위해서든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필요하시다면 그쵸. 행복 찾아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맘님, 아기공룡 굴비님, 준1119님 아마 소문 많이 들어보셨어. 지난번에 저희가 명절 전에 그쵸. 이 락토핏의 이 골드 이 시리즈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그 한번 갔다 왔을 때 저희가 네. 가지고 왔을 때 비키니. 엄청 난리가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날네 난리 났어. 완전 소년이 히트다 히트. 그러니까요. 역시 락토핏을 알아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가격이 역시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 소문을 저희 가족들도 개인적인 가족들 아니면 신세계 TV 쇼핑 임직원 가족분들도 사는 날이 바로 오늘. 오늘. 자 봉, 오늘 봉, 봉. 락토핏의 세번맞이 특집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네. 단 하루 이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임직원분들도 사는 날이라고 하는데 네. 자 오직 단 하루 골드 30포까지 오늘 저희가 그리고. 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버드릴 거고 네. 거기에 이거 한 달치예요 거의. 오늘 가격이 좋은 이유 여기다가 15% 다운로드 쿠폰까지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필 필수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오시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짜자잔! 짜자잔! 세번 맞이! 난리 자, 났어. 골드 세 통에 골드 30포까지 더 드리는데 34,000원대. 네, 3만원대. 슬림 두 통에 골드 30포로 들어오시면 44,000원대. 키즈 두 통에 골드 30포로 들어오시면 4만원대로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네. 한 개 들여가지고 3만 원대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세 통에다 두 통에다 두 통에다 거의 다 골드 30포에다가 15% 다운로드 히트다 히트. 그러니까요. 이미 이거. 지난번에 네. 이 구성과 이 가격은 저희가 검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도 9시 전부터 들어오셔서 야.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할인 좋네요. 혜택이 좋네요. 대박 할인 너무 좋네요. 행복 찾아 행복하다 아기. 참고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했을 때 제가 어저께 이제 평택에 잠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평택 가서 친구를 만나야 돼. 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에요. 진짜 이 집 가도 제가 오디야 재호가 방송 뭐해? 나 락토피다 니까 이젠 쟁여둬야 된대. 네. 나 그거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야 돼. 네. 사야 돼. 그게 바로 오늘 보고 계시는 락토핏. 락토핏이에요. 그쵸, 왜냐면 락토핏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1초에 한 개씩 팔린다고요? 1초에 한 통씩 팔린대요, 여러분. 한 통. 1초에 한 통. 그리고 자, 락토핏 중에서도 지금 시리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정말 국민 가성비 이 집도 갔더니 노란 통, 저 집 갔더니 노란 통, 뒷집 갔더니 노란 통. 이 노란 통은 판매 또 그 락토핏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 브랜드 중 1등 제품이에요. 1등.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미 먹고 계시고 도움을 받고 계시고 장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진짜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건요. 저희 락토핏이요. 벌써 4,500만 개를 팔았대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요. 5천억 판매? 5천억? 이 돈은요. 나 상상이 안 나. 거짓말아. 거짓말을 안 해요. 5천억을 판매했대요. 1초에 한 통씩?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는 꼭 쟁여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오늘 보고 계신 락토핏. 근데 오늘 키즈라인까지 싹 준비했으니까 네. 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늘 무조건 사셔야겠죠? 네, 요거 한번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요. 온 가족이 같이 먹고 싶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골드. 골드 세 통에 이거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34,000원대. 그러면서 요새 다이어트 시즌이에요. 다이어트면 무조건 유산균 같이 따라서 뭐 드셔야 되는데 그쵸. 따로따로 드시지 마세요. 가르신이 아시잖아요.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쵸, 그쵸. 인기 지금 너무 많습니다. 두 통에 역시 요거 한 통. 그러면 44,000원대. 그렇지, 4만원대.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저희 난리 났을 때 요거 퀴즈, 설명을 퀴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설명을 거의 안 드렸는데도 알아서 네. 가져가시는 제품. 아이 있는 집은 요거 진짜 인기 많아요. 역시 두 통에 요거 서비스. 네. 이거는 4만원대니까 키즈를 구매하고 싶었던 분들은요. 네. 한 만 3세에서부터 13세까지 우리 아이가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키즈 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비타민 D와 아연까지 챙겨갈 아연까지. 수 있는. 참고로 이 키즈 라인은요. 어른들도 많이 찾고 계신데요. 어르신들 왜냐면 아연이 뼈 건강에서 아연. 그러니까 아이 건데 워낙에 이 원료나 성분이 좋아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같이 먹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온 가족이 나는 같이 먹고 싶다. 역시 노란통이 항상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는 빨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당나라 특집이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1000분 이상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네. 락토핏 또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셔야 네. 우리 또 선배님 주간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아이돌이라서 탑10을 했더라고요. 부러워서. 근데 제가 아니라 이 락토핏이 분명히 탑10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면서 자, 저희가 이 시즌에 맞춰서 이걸 가져온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의 장 건강은 어떤지 지금부터 두두두두두두 체크할 수 있는 난 이거 할 때마다 떨리더라고 선배님. 자가 테스트. 아 테스트.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손을 한번 꼽아 보시고요. 네.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인데 제가 매일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몇 가지인지를 숫자를 올려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드릴 게 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뜨니 난 안 보이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저기 재혁 씨까지 같이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저는 5. 네, 5. 나른하고 5. 피곤한 것도 장 건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 너무 피곤해. 매일매일 피곤해.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배변이 규칙적이자 변의 색이 거무스름하다. 변이 뭔가 냄새가 많이 나고 까맣고 그러면 장에 독소가 많이 차있는 거니까 그쵸. 이것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나 5. 콩, 해조류, 뿌리채소. 콩, 해조류, 뿌리채소. 건강 이런 거 잘 먹지 않는다. 누가 먹어요 그거? 나이 먹으면 먹게 되더라. 누가 먹어? 예, 누가 먹어? 안 먹어? 일단 다 5X도 꾸준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자,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는 편이다. 운동은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살도 많이 안 찌고 올해 들어서 살 너무 많이 쪘어 하시는 분들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육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싫어한다. 나 이거는 다 올 거야. 고기 너무 좋아하죠.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 나 올해도 금연 못했다. 예, 여성분들 남성분들 포함해서 다 음주 기회가 많고 걸핏하면 과음한다. 걸핏하면 과음한다. 집에서 들이마신다. 매일. 예, 제가 또 음주 좋아하는데 애주가거든요. 이게 다 장하고도 자 안방 많이 있는 X 일단 예 그러면서 OX 계속 올라옵니다. 노담배 민수 좋아하니 너무 좋습니다. 노담배 너무 잘하고 계신다. 자 어디까지 했지? 얼굴에 뾰루지가 잘 생기고 피부색이 칙칙하다. 근데 요즘에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처음 만났을 때 얼굴에 좀 뭔가 이게 나도 그랬거든요. 방귀 냄새가 지독하죠. 또 아이돌은 방귀 안 끼거든요. 근데 아이들 아이돌이요 아이돌. 아이돌. 아이들이래. 나보다 아이들이니까. 근데 아주 어린 저희 7살 아기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방귀 냄새 안 나는데 애들도 진짜 심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딱 체크하셔서 유산균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등 정장식품이나 정장제를 먹지 않는다. 아니 요새 유산균 안 먹는 분이 계세요? 안 먹는 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나는 원래 장이 건강한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면 이거 드시면서 앞으로의 장 관리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장이 안 좋아요. 저 완전 O가 많고 X가 많아요. 이럴 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구매해서 드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럼 몇 개예요? 저는 지금 고객님 몇 개예요? 저 7개. 올려봐 주세요. 7개. 7개나 돼요? 관리하는데도? 이게 생활 패턴이 식습관이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한국인은 또 뭐 좋아요? 빨간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 2개 이하는 지금 숫자 기억하시죠? 성동이 흔들어봤지. 흔들기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0개. 예, 장을 흔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개, 네. 5개, 4개. 4개. 그래도 행복하다님은 좀 양호하신 것 같습니다. 자, 2개 이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3개랑 5개, 자빵만인 5개요. 네?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되고 운동 기회를 늘려야 된답니다. 그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개 이상 분들은 무조건 6개와 8개, 7개라고 했죠? 여기에 노화가 진행 중이래요. 아, 네. 아이돌인데 아직 이렇게 젊은데 노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개 이상. 총 10개자 9개 노화가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진짜 말해 뭐해. 9개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겠다.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내가 비워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거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보이시죠? 이제는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장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면역세포. 면역세포 70%가 존재하고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다 보니까 장은요,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네. 장이에요. 네. 안방마니님 딱 걸렸다고. 분명히 유산균 직전 식후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눈 뜨자마자 먹거든요. 저도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막 공복에 먹는데 식전 식후 상관없어. 저녁에 자기 전에도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다. 그쵸. 그럴 때도 드셔도 되는데 면역세포 지금 그리고 장바이러스. 그쵸. 아 요즘에. 세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바이러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를 공격하고 내 가족을 공격하는 것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그러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방어막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그쵸. 면역인 거잖아요. 면역이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진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장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해 있는데 유해균이 많아질수록 우리 뭐 먹어요? 이런 거 드시잖아요. 아 어제 먹었다며요. 이런 새벽에. 거 드시잖아요. 예, 예. 육류, 고기, 피자, 케이크, 라면, 과자 드시자. 유해균이 여러분들 뱃속 안에 득실득실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네네. 유익균이 좋아하는 거 보시면 버섯, 해초, 발효식품, 건강하다, 과일, 생선 건강하다. 이런 거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분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도 못하죠. 먹는다고 해도 내가 솔직히 요거 생선 요거 반마리 한 마리 구우면은 네다섯 명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뜯어 먹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쵸. 한 사람이 한 마리인지 두 마리를 드셔야 돼 그 양이 채워진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챙겨 먹어도 내 몸속에 담아야 되는 양이 너무 현저하게 줄고 매일매일 못 먹다 보니까 내 장은 너무 힘든 거죠. 저 식전 식후 언제 먹어야 되나요? 댓글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죠? 눈 뜨자마자 공복에 먹는 게 너무 좋고 뭐 상관없어요. 후기를 보니까 저는 아침에 화장실 좀 잘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녁에 나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었다. 그쵸. 새벽에 전화로 햄버거 세트 시켜 먹고 새벽에 뭐 먹었다고요? 저는 닭발. 닭발 먹고 누룽지탕 한 그릇 싹 하면서 먹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저 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는데 굉장히 상쾌해요. 그러니까. 난 락토픽과 함께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산균을 딱 먹고 나면 안 드셨던 분들이 먹으면 제일 먼저 느낌이 오는 게 배변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박 실장님 같은 경우 유산균 구매해야 되는 자세를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산균 그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도 브랜드 1등 하고 있는 게 오늘 보고 오시는 종근당 건강 락토핏입니다. 네. 아, 락 우리 아이 락토핏. 네. 이 노래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1등이잖아요. 네네.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알죠. 국민 유산균. 국민 유산균. 15% 할인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하면 맞습니다. 지금 15%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락토핏 중에서도 골드 노란 통 가지고 왔고 아이 있는지 원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시리즈 인기 시리즈 베스트 시리즈를 저희가 거의 다 가져오면서 15% 할인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꼭 받으시고 가격 3만원대 4만원대로 맞춰드리니까 지난번에도 이구성 이 가격 난리 났어요. 왜냐면 지금 아침부터 또 난리네요. 왜냐면 저희가 아침부터 이 방송을 가지고 온 것도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굿모닝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가서 시원하게 일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드시잖아요? 그렇죠. 유산균은요, 저도 진짜 예전에 아이돌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민감한 게 장이었거든요. 장이에요. 신경세포도 있으니까. 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안 비우잖아요? 그날 춤이 안 되고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선배님. 어떡해. 너무 안타까워. 비우잖아요? 안 돼도 고음도 돼요, 선배님. 막 점프하고 난리 났다면서요. 15cm 더 뛰었거든요. 15cm 더 뛰었대. 그만큼 그쵸? 정말 몸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시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일주일 됐어요. 열흘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유익균, 유산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라토피 골드. 이 입자까지도 되게 미세하게 이거부터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게 그 뭐지 포도 맛이래요. 오, 딱 마시면 포도 맛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기에도 되게 좋다고 수험생 딸 위해서 구입해봐야겠어요. 매번 골드만 구입했는데 골드도 좋고 패스도 좋고 수험생분들한테 수험생분들 유산균 꼭 챙겨주셔야 돼요. 올해 시작됐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쵸? 진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밖에 나가서 푸릇푸릇한 거 한번 보기도 쉽지 않고 동네 한 바퀴 돌기도 쉽지 않고 앉아서 매번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장도 운동이 된다는데 운동이 안 되잖아요. 운동이 안 돼. 애들한테는 필수예요, 진짜. 특히 저는 저도 이제 어저께 제 친구들을 만났지만 아이가 있는 집은요. 나는 안 먹어도 우리 아이는 챙기는 게 유산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왜냐면 유산균이 비쌀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번에 나 먹고 남편 주고 아니면 애기만 줬어. 지금 가격이 3만 원대, 4만 원대, 4만 원대. 우리 온 가족 부모님 나를 그렇죠. 위해서 다이어트 하실 분도 유산균 필수 같이 먹고 애기 온 가족을 다 챙긴다고 해도 이게 몇 개월치예요? 거의 6개월 뭐 4개월 이런데 그럼 합해서 이게 총 몇 개월이에요? 1년치 훨씬 넘을 거예요. 오. 그래도 이게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밖에 안 되니까 진짜네? 거의 완전 이거 싹 쓸어가셔도 10만 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쓰시더라도 건강을 위한 돈을 쓰시면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도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싸다고 싸면은 뭐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시들시들시들한 거 아니야? 장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얘가 왜 1초에 한 통? 한 말이 안 나. 왜냐면 나 아침에 밥을 안 먹었대. 1초에 한 통. 즉석밥 하면? 즉석밥 햇밥. 그렇죠. 유산균 하면 락토피. 왜 그래요? 이거예요. 거긴 4시간을 이게 좀 초록초록한 게 이게 유익균이에요. 이 락토핏 안에 있는 균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4시간 후에 살아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12시간이 지난대요. 5시간이 지나, 8시간이 지나, 10시간, 12시간에 바글바글해졌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얘네가 그냥 죽지도 않고 살아있으면서 증식을 했어요. 번식을 한 거야. 증식을 했어요. 죽지도 않고 또한 역시 아이돌. 그러니 정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 한 종류가 아니라 그쵸. 장에는 소장과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쵸. 그 역할하는 게 따로따로 소장에서 역할하는 거 따로 대장에서 역할하는 게 따로 역시 락토핏 아니에요? 역시 종류는 건강 아니에요? 너무 다르다. 여기에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요새 부어있는 유산균의 먹이. 먹이를 주니까 얘네들이 살아서 이렇게 증식하는구나. 그쵸. 바글바글 하는구나.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몸이 가벼워요. 너무 피곤해요. 내 남편 너무 피곤해요. 면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 진짜 요새 이거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니까 일단 나 좀 몸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무조건 애들도 진짜 병 못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모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 집이 또 제주도죠, 선배님. 또 애가 있는데 조카가 변을 못 보니까 밤새 계속 운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 그러니까 계속 울다가 유산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했는데 애가 안 났다가 락토핏을 바꿨는데 신기하게도 애가 잠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깨니까. 제가 먹어볼까? 그냥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형 인서트. 핏핏핏 우리 가족 락토핏. 뭐 노래가 안 되네. 포도 댕댕이님 피피피피 맞아요. 전혀 이걸 먹는 순간 1초에 한 톡씩 맞습니다. 이 장에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먹는 순간 이 대장에는요 이균이 소장에는 이균이 저는 솔직히 12시간 있다 여러분의 장보다 건강할 거예요. 왜 이만큼 살아있으니까 바글바글해질 거예요. 유익균이 유산균이 그러니까 고객님 진짜 유산균 아직까지 나는 안 먹어서 하시는 분들 무조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구성과 가격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락토피스 이거는 저희 신세계 쇼핑의 임직원들이 아예 기다리고 가족들이 사는 구성과 가격이에요. 오늘은 진짜 단하루 특집. 온 가족이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로 들어오시면 되고 골드에서 나는 조금 체중 조절까지 해보고 싶어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슬림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우리 아이 있어요. 저는 집에 키즈가 있어요. 만 3세부터 13세까지 계시면 아이가 있으면 키즈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키즈 이거 여기까지 하고 가자. 그럴까요? 그럴까요? 지금 25% 했어. 예. 마음이 너무 급해서 지금 딱 보셔도 이거 3만 원대입니다.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드려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슬림은 뭔가 이것도 지금 인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슬림 얘기 많이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와, 왜냐면 요즘에 또 봄을 맞이해가지고 점점 이제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기 시작하면 여성분들. 화사해지고, 그렇죠. 몸매가 드러나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뭐 한국인들은 짜고 맵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너무 그걸 좋아하잖아요. 먹는 순간 여기 살이 띠룩띠룩 떡순이 빵순이 밀가루 저 국수 빵 진짜 좋아한대. 면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밥맛이 별로 없어 면 먹으러 가자 빵 먹으러 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나는 떡 먹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나서 그냥 그쵸. 우리가 고기는 일단 많이 먹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당연히 이게 쌓이겠죠. 근데 탄수 나 고기 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떡 먹었는데 나 고기 안 먹고 간단하게 뭐 밀가루 먹었는데 면 먹었는데 걔네가 너무 많이 먹으면 쌓아서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지방하고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 딱 억제시켜주는 거 지방으로 합성된 걸 커트시켜주는 게 가르시니아. 자, 가르시니아 여기 들어왔어요.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아니, 다이어트 하면 유산균 따로 챙기세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면 신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먹는 게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쵸. 장 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균하고 같이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안 해도 되는 거지. 따로따로 여러분들 이거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지 않아도 이 한 포로 도움을 받아볼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먹자. 아침에. 우리 아침에 유산균 골드 먹고 왔으니까. 지금 골드를 먹었으면 나는 조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슬림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던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드시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이거 이렇게 맛도 좋아. 이거는 약간 망고 맛이에요. 망고 맛. 이래서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맛있지? 입자도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이 가르시니아. 보통 맞습니다. 입자가 굵거나 하면 목넘김도 되게 뭐 까끌까끌할 때도 있고 막 기침 나고 그런 게 없이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딱 한 포로 해가지고 여성분들 파우치 안에다가 쏙. 요즘에 남자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산균이거든요. 남자분들. 우리 아이 직장인분들 항상 앉아 있고 수험생분들 앉아 있고 장 활동이 되게 안 좋대요. 맞아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특히나 뭐냐면 이 가르시니아가 그냥 내 뱃살을 빼줘요. 체지방을 빼줘야가 아니라 아마 인체 적용시험의 결과치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르시니아의 원료 자체가 뭐냐면 배변활동 플러스 남성분들의 내장지방 들어봤어요? 젊어서 알나? 내장지방. 저 진짜 많아요. 많대요. 아직 조용히 얘기했네. 많대요. 예. 건강검진하면 그냥 체지방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관리해야 건강합니다. 배 나와 있는 남편을 보면서 건강 걱정되시잖아요. 내장지방 감소, 피하지방, 배에 있는 모든 지방을 관리해주는 게 바로 가르시니아 원료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다이어트 원료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쵸. 갔다가 다시 찾는 거.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찾는 거.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근당 건강에 이런 브랜드들이 놓지 않고 있는 원료가 바로 가르시니아예요. 저는 선배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맨날 이런 거 먹고 나서 이런 거 드시고 나서 나는 언제면 살 빼지 이런 거 드시지도 않으면서 나는 살 빼야 맞아, 되는데 나 이러는 게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고객님들도 지금 이게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저도 그래요. 나도 좀 느슨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몸무게가 늘어서 지금 바짝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느슨할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치. 근데 먹고 장 건강 유산균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역할하고 있는 제품인데 내장 지방도 챙기고 감소시킬 수 있고 피하 지방까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먹어도 너무 좋고 우리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자 슬림, 여기 슬림. 근데 고객님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 두통 가르시니아 요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요것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우와, 중에 들어오시면 30% 더 챙겨드릴 거예요. 골드를 더 챙겨드리면서 15% 할인까지 쿠폰 딱 가격도 내려가고 하나 더 받아볼 수 있는 단어로 특징 이래서 지난번에 이 날 한 번 방송인데 난리가 났었고요. 자 지금은 키즈는 지난번에 아마 이거 지금 애 엄마들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지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따로 사시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분들이 이 키즈를 위해서도 구매하신 이유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잖아요. 그렇죠. 면역력 떨어진 우리 아이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어떻게 키워주실 거예요? 네. 유산균과 함께 비타민 D와 아연으로 챙길 수 있게 가져왔거든요. 맞아요.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맞아. 사람 향기님 유성균은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아, 맞아. 와이프가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세원님! 아, 네. KIN님이 방송 끝나고 이 가격 그대로죠? 라고 하셨는데 네, 단 하루. 단 하루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량이 얼마 없어서 맞아요. 조금 빨리 들어오시는 것도 네네네. 어차피 구매하시고 어차피 쟁여두실 거라면 네. 그냥 지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저희 보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하지 않으면 이따가 해야지 하다가 또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또 까먹는다. 또 그러면 아 그때 구매할 걸 가격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락토핏 중에서도 애들용이 따로 있고 애들용을 따로 지난번에 저 설명을 거의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알아서 가져가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성장기 아이들이에요. 성동이 흔들어봤니? 오 키즈 기다리셨죠? 키즈 샀다규. 잘하셨어요. 저도 이제 7살 아이 노란통 같이 먹다가 키즈로 이제 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연이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뼈 성장에 그리고 면역 기능에 아연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 면역. 면역. 그러니까 장 건강에 유산균도 어찌 보면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쵸. 면역과 면역, 면역의 패밀리들. 아~ 면역의 삼형제들이 딱 다 모였어요. 따로따로 원래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도 아연을 따로 먹였던 적이 뭐냐면 요즘에 그 어린 그 아이들이 그 있잖아요. 그 물사막이 쉽게 나죠? 우리 아이 물사막이 하나 났는데도 그게 확 다 퍼져가지고 막 밤에 극리라고 알아봤더니 그게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다른 답이 없대요. 진짜 면역이 떨어지면 그냥 몸 자체가 망가진다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을 챙겨야 되고 비타민 D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따로따로 막 알아보고 먹였거든요. 유산균은 또 필수로 먹여야 되는데 이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이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먹이려면 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유산균을 알아서 챙겨 먹는데 그 유산균 안에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아연과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왜 아이들 걸 먹느냐 이거예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탐을 내더라고요. 뼈 골다공증 저도 요새 이렇게 걸레질이고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여기가 뼈가 손목이 마디마디가 지금 난리가 저. 아니거든요. 이런 거 면역 정상적인 세포분열 세포분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요만 그 보이지 않는 콩나물에서 아이가 딱 탄생이 되면 세포가 팍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귀하게 탄생이 되는데 태어나고 나서는 그 세포분열이 더뎌지니까 그걸 위해서 면역 제품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햇살님 같은 7살 아이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만 3세부터 13세까지 딱 먹을 수 있는 게 아이들의 키즈인데 특화돼 있는 사실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른들까지도 좋아하시거든요. 비타민 D랑 아연이 들어갔으니까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일도 아니에요. 맛도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먹어볼게. 엄마 먹어볼게. 아유 우리 아들. 이제는 엄마 같이 먹자. 먹기 싫어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뿡뿡이가 있거든. 아유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뿡뿡이가 있거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뿡뿡이 우리 뿡뿡이 키즈는 또 진짜 뿡뿡이가 그려져 있어. 애들이 지 건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애기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맛. 키즈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비타민 D가 부족한 성인입니다. 애기 거 드셔도 돼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애기용으로 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고서는 성인들이 이걸 사서 드신대요. 아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거 사서 드신대요. 그래도 예, 우리 지강이 지금 제가 5살, 6살까지는 노란통으로 같이 먹었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저 방송할 때 생방 그 TV 방송할 때도 요 우리 지강이가 알아서 뜯어서 먹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이걸로 바꿨어요. 우리 아이 물사막이 나고 키가 또 우리 애기가 또 키가 또 작고 뭔가 왜소해요. 12월생이라 원래는 6살인데 7살 애랑 다니니까 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D, 뼈 건강에 좋은 이런 그쵸.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 바꿔줬어요. 너무 잘 먹어요. 지금 맛이 좋아 먹기가 편해요. 이 가격 그대로죠.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총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키즈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구매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면역력 키워주세요. 락토핏입니다. 새봄맞이. 새봄맞이. 봄 봄이 왔어요. 여러분들 네. 장도 봄맞이 해주셔야겠죠. 네. 단 하루 이 혜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면서 자 오직 단 하루 오늘 구매하실 경우에는 네. 골드 30포까지 오늘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드릴 거고 자 오늘 저희가 네. 짜라라. 아니 더 주면서 가격은 더 가격까지 내려왔어. 가격까지 더 내려갔네. 네, 난리가 난 구성이. 난리 났어. 15% 네. 다운로드 쿠폰까지 오늘 네.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으면서 네. 자 가격 좀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가격 못 만납니다. 어. 골드 세 통을 드리는데 골드 30포까지 더 드려서 34,770원. 더 받아보시는 거예요? 슬림. 어. 골드에서 가르시니아까지 추가가 된 슬림 두 통의 골드 30포가 44,000원대. 여기에도 요걸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키즈까지 드리는데 키즈 두 통의 골드 30포가 여기도 더 준다는 거예요? 새해 맞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번 맞이. 여러분, 네. 라이브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라이브 중 혜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건요. 네. 진짜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세일! 잘해, 잘해! 세일이잖아요.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역시 국민 노란통. 이게 압도적입니다. 이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정말 유치원 다녀요.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애들용으로 따로 하는 걸 저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애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이거. 이거 노란토 선택하시면 되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유산균 먹어야죠. 먹어야 그러니까 먹어야지.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특굴밤.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산균이 뭐 장건강 생각 안 했을 때는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이 변이 안 나가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유산균이, 유익균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먹으면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알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게 장이고, 장이 안 좋으면 그날 하루가 다 망가지고, 그럼요. 패턴이 망가지고, 뭔가 저녁까지 뭔가 속이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락토핀 먹고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맡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명절 전에 선물도 많이 하시잖아요. 선물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루에 뭐 두 포, 세 포도 많이들 드시니까 금방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쯤 또 선물하시고자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죠. 저도 엄마 선물해드렸어요. 노란토. 그랬더니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이게 너무 몸에 잘 맞고 입맛에도 잘 맞고. 근데 딱 떨어져서 못 드시면 대번의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떨어지기 전에 항상 한두 통 있을 때 전화하세요. 또 구매해달라고. 이거는 쌀처럼 똑 떨어지고 나서 사야지라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쌀 휴지처럼 그냥 쌓아놓고 먹고 넣어두고 차에도 하나, 가방에도 하나. 그러니까요. 다 꼭, 그리고 남편분들 요거 회사에 요거 하나 주세요. 우리 여성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요거 하나 사무실이 어디든 두세요. 진짜. 나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 거야? 안 놀아. 재혁씨랑 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빨리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가 딱, 이거 탱글님은 진짜 아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슷한 제품이라고 해도 양이 많은 게 있어요. 있지. 그럼 아침에 물도 안 넘어가는 눈 뜨자마자 눈 비비면서 저는 이걸 먹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면 그거 먹기도 아무리 맛있어도 양이 많으면 이게 맞아. 안 되거든요. 먹기 좋은 분량에. 맛도 좋고 이분 진짜 잘 알고 계시네. 네. 아 무야오 무야오 언니께서 재혁이랑 놀고 싶으니까 라토피 사야지. 네. 세상에 또 저랑 놀고 사세요. 싶어서 또 사시는 분들. 저랑 놀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 건강도 지킬 수 있게 오늘 골드 정말 할인 거. 요거 한 통, 한 통 더 주니까. 여러분 한 통 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30포. 30포면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네. 한 달치를 더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예요. 막 한 달치를 더 받아보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줘 그래도 며칠 좀 더 기다려. 왜냐면 한 달치 더 받아. 제가 두 세트 사면 두 달치를 더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다른 유산균도 아니고 1등의 유산균을 두 달치를 더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엄마 기다려 내 두 세트 사줄게. 두 세트에도 앞자리가 육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산균 요새 막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얘가 왜 국민 유산균으로 딱 자리 잡고 있고 1등 유산균으로 자리 잡고 있겠어요? 이거는 종근당 건강이기 때문에 믿고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근당을 되게 사랑해요. 나 사랑하는 대표 건강 브랜드 중에 하나가 종근당이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이 유산균 골드도 보시면 안에 유산균에 뭐 프리바이오틱스 내가 먹는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수를 보면요. 10억. 10억. 1억도 아니고. 네. 10억. 예, 거의 뭐, 그런데 이게 10억도 우리가 뭐 그 이상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아무리 뭐 100억 넣었어, 1000억 넣었어 라고 해도 얘네가 증식하지 않으면, 얘네가 살아서 장까지 가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보세요. 4시간 후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눈에 보이죠? 초록 색깔이. 그런데 12시간이에요. 죽어야 됐네? 근데 바글바글 더 얘네가 살아났어요. 어머. 증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기술력이 대단하다. 종근당 건강에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10억이라도 대단하다. 충분하다. 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먹으면 안 먹으면 딱 느낌이 오고 먹어도 느낌이 오는 게 이 노란통이에요. 끝!
끝내주는 와.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거의 90 이제 세가 다 돼가거든요. 오 장수하십니다. 너무 진짜 감사하죠. 장수하시는데 네.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조건 챙겨 먹고 있는 게 유산균이더라고요. 저희 밑에 이제 엄마부터 필수지. 시작해가지고 저희 네. 이모가 제일 먼저 사드리는 게 유산균이더라고요. 아. 그 유산균은 지금도 하루에 한 포씩 드시고 계시는데 락토핏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100세 시대 아, 여러분. 아 진짜 이 집 갔더니 노란통, 저 집 갔더니 진짜 노란통. 우리 저희 뭐냐 저희 큰이모도 네. 락토핏, 네. 저희 둘째 이모도 락토핏, 락토핏 셋째 이모도 네. 락토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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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이모도 여섯 자매거든요. 전부 싹 다 락토핏. 고객님이시네요. 완전 패밀리. 근데 오늘 이게 세 통이 가고 얘를 더 받은 서비스예요. 고객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더 드리는데 3만원대예요. 3만원대. 이 가격은 단하루 특집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서비스가 좋더라. 서비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서비스라는 개념은 그냥 저희가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서비스는 진짜 이건 받으셔야 돼요. 서비스예요. 받으세요. 받아야 돼. 덥석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품으셔야 돼요. 이거 따로 준다고 해서 돈을 뭐 3만원 더 받나요? 아니요. 영원. 영원. 고객님 코어만 없네요라고 하셨는데 코어는 저희가 준비를 오늘 못하고 다음에 방송 있으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코어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한 이유가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고객님 이번에는 이거 노란통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얘 느낌 달라요. 코어도 좋지만 얘 진짜 가성비 지금 값.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제가 유산균 방송 많이 하니까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 중에 딱 떨어지면 엄마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그 노란색 보내라고. 다른 거 필요 없대. 먹어도 비슷하고 얘를 안 먹으면 딱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비싼 거 필요 없어. 그냥 노란통. 노란색.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내드렸다니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 한마디는 꼭 해야지라고 했던 게 유산균 먹고 안 먹고 차이 진짜 있습니다. 유산균은 드시잖아요. 차이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괜히 유산균이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1일 1포 꼭 드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맞아요. 있어요. 네. 유산균. 맞아요. 딸기공주님 섭취 식전이 좋은가요? 식후가 좋은가요? 이거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일단 제 스타일은 눈 뜨자마자 왜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눈 뜨자마자 물 한 잔과 이거를 먹어요. 그러면 진짜 저는 방송 전에 저는 항상 그냥 평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저는 항상 화장실을 가요. 진짜 시간도 난 정해져 있다. 난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저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저녁에 먹거든요.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식전에 그냥 내 스타일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뭔가를 많이 먹었어? 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내가 너무 헤비하게 너무 많은 걸 먹었어? 또 드셔도 되고 자기 전에 먹고 나면 아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딱 14살인데 네. 키즈가 좋을까요? 패스가 좋을까요? 앞으로 14살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드시려면 패스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패스는 약간 수험생들한테도 좋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패스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 건강도 챙기고 왜냐면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는데? 14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면 패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패스 추천 키즈가 몇 살까지라고 키즈가 만 3세부터 13세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객님 지금 아이가 키가 혹시 좀 작거나 뭐 좀 왜소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면역하고 이런 뼈 건강에 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키즈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다. 비타민 D하고 아연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우리 애기 그 키 때문에 뼈 때문에 우리 애기가 12월생이라 너무 또래보다 1년이 뒤쳐져 있으니까 그쵸.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장이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또 물사마귀까지 나서 물사마귀 물어보니까 병원 가니까 다른 거 없대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약이나 바르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면역을 올려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즈 먹거든요. 아이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면 키즈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애기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쵸. 갈 거니까 그때 패스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네. 퀴즈 좀 보여주세요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요구르트 맛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요구르트 맛. 그리고 뿡뿡이라서 아주 어린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성인 여성분들이 나 뿡뿡이 이거 갖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 챙기는데 뿡뿡이 그런 게 중요한가요? 내 네.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맛보면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면 요구르트 맛이에요. 요구르트 맛. 입자도 이렇게 한 포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 성장 밸런스를 위해서 네. 챙겨보세요. 다른 곳보다 가격이 착해서 방금 골드 구매했습니다. 까불면 캉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단하루 특집 조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아, 지난번에도 참 설명 많이 안 드렸는데도 알아서 가져가시는 게 뭐 장건강 유산균은 기본 아시죠? 살아서 가는 증식하는 유산균 뭐 대장의 역할하는 거 소장의 역할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비타민 D 애들 뼈 건강입니다. 뼈가 뭐예요? 성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 아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저는 이거예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가 폭발적으로 분열을 막 해야 얘네가 더디고 증식하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건강 성장에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보이지 않는 엄마 태아 속에서 태아에서 이렇게 콩나물 같은 애기가 사람 형체로 변할 때가 세포 분열이 팍 될 때래요. 근데 태어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세포 분열이 더뎌지죠. 나이 먹으면서 세포 분열 더뎌지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뼈, 골다공증, 뭐 세포 분열. 키즈는 진짜 너무 잘 전문단 건강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로 아예 특화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해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의 맞아요. 바람일 거고 네. 누구나의 소망일 텐데 건강을 지키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잖아요. 그렇죠. 면역. 우리 장의 면역 세포가 사람의 면역 세포 중에 여기 장이 70% 70%예요. 그러니까 10에서 7이 여기요. 7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7이 말이 돼요, 이게?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70%.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병원에 뭐 전문가 TV에 나온 전문가들이 지금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면 1순위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게 장 건강이에요. 왜? 면역세포의 70%니까. 근데 이 가격으로 매일매일 온 가족이 챙길 수 있다? 고객님 이거는 두 세트, 세 세트 그냥 아니면 종류별로 한 세트씩 다 해도 오늘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햇살님이 회사라서 지금 설명 듣게 골랐는데 빨리 구매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7세 바로 주문하고 싶은데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7세는 키즈로 들어오세요. 성장 아직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면역 아연 그쵸. 비타민 D가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새학기 시작했어요 진짜 새학기. 우리 새학기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 환경에 함께 내보내야 돼요. 아이고. 집단 생활해야 단체 생활해야 돼요. 아이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면역과 아연과 아이고 너무 안쓰럽죠. 아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듬어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챙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려면 락토피 키즈로 이거는 이쪽으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네. 이제는 저희가 유산균을 이제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꼭 챙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릴게요. 볼스데이님이 봄총각 봄처녀 같으세요. 젊을 때 많이 즐기세요.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건강을 맞아요.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에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진짜. 아 맞아요. 지금 정말. 건강할 때 지키시고 햇살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설명 잘 들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키즈로 주문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잘해. 위해서 우리 엄마라면 저도 7살 아이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엄마라면 진짜 주부라면 꼭 기본적으로 자 오늘 가격이 이거 지금. 지금 1등이 이거예요. 노란통 지금 주문하시면서 보세요 고객님. 요 노란통 세 통에 원래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원래 없어도 가격 좋다. 1초에 한 통씩 나가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비스로 나갑니다. 3만 원대. 자 서비스 자 3만 원대 여기 있잖아요 고객님. 네. 15% 아니 더 받아보면서 가격까지 내려가는 시간. 지금 생방송은 지금 얼마 20분밖에 남지 않았고 자 두 번째 요거 보라색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두 통에 요거 하나 서비스 사랑의 서비스 자 키즈도 항상 인기가 많거든요. 키즈 요거 뿡뿡이 그림 보시면서 이거 너무 유명합니다. 두 통에 그 다음에 한 통에 60포씩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한 통에 60포씩 그러면 두 달 네 4개월치 정도 4개월치를 지금 30포까지 받아보면 4개월 5개월치를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봄철에 집단생활 지금 해야 되는 시기에 유산균 면역을 키워줘야 되고 그 면역 삼형제가 보인 거예요. 아연하고 그게 이게 면역 삼형제예요. 어디 갔지야? 여기 있죠. 여기에요? 이게 면역이잖아요. 장 건강이 면역을 위해서 드시는 게 유산균이잖아요. 비타민 D 뼈 건강이에요. 얘도 어찌 보면 면역입니다. 아연 비타민 D와 아연 자 세포 분열까지 있잖아요. 세포 분열에도 도움이 되는 거. 이게 다 면역. 면역의 패밀리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키즈 상품이에요. 근데 어르신들도 이거 같이 먹어도 너무 좋더라. 어르신분들도 그냥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저는 좀 계속 의자에 앉아있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장이 좀 원활하지 못해요. 아침에 화장실 잘 가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은 제가 부르신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네.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주세요. 아까 불렀는데요? 또 불러주세요. 이분들 좀 주문 좀 하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탱조님 성동의 흔들어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2100분님 2100명
이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고 그리고 노란 통이 워낙 유명하니까 정문단 관광객이 이게 노란 통 하네 라고 해서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늘 구성 가격 고객님 진짜 이거는 인기 진짜 지금도 이거 지금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3만 원대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하나 부모님께 하나 아니 지인분들에게 한 세트 이렇게 선물을 한다면 그럼 이게 이걸 세 통 하잖아요. 이게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 개가 가요. 이게 세 개가 가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요거는 선물을 하고 요거는 우리 가족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조건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명절 전에 선물할 때 선물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여러분 쇼핑은 타이밍. 그럼요. 지금이요. 지금. 쇼핑은 타이밍. 지금. 아, 너무 좋아. 아니, 쇼핑 좋아하잖아요. 건강 쇼 나이 드니까 건강 쇼핑이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진짜요. 왜냐면 이왕 돈 쓸 거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쓰면 얼마나 좋아요. 네. 가방이나 뭐 이런 것도 좋긴 좋지만 건강 쇼핑을 하면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확실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방송하고 나서부터 지금 골드 1등으로 좀 잘 나와서 그러니까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1등 맞아요. 역시나 골드 1등 1초에 한 통씩 팔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면서 거의 지금 저희 방송 중에서만도 이만큼 팔릴 거면 이제 알아보고 들어오시는 거 맞아요. 가격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키연님 두 세트 사면 서비스 예 맞아요. 한 세트에 이거 서비스 하나? 그러니까 두 세트 사 지금 구성각이 너무 좋으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두 세트 사면 이거 두 개 세트 사면 이거 세 개예요. 아유 GLAR 골드 다섯 살이 먹어도 되나요? 골드 아, 온 예. 가족 예 온 가족 그렇죠. 판매 1등의 이유가 뭐냐면 나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온 가족 우리 아이 같이 먹고 싶다는 게 노란 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섯 살 여섯 살까지는 우리 지강이 요거 노란 통 먹였어요. 나도 아이 낳으면 이거 먹여야겠다. 좋아요. 사실 저 결혼하면 이거 먹여야겠어요. 꼭 약속해줘. 약속해줘. 예, 빨리 결혼 예, 축하드리고 싶어요. 예, 추진해주세요 선배님. 네네. 저기 공개구원 한번 저랑 라또삐 같이 즐겨 드실 분 좋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6살 좋아요. 좋은데 저도 이제 우리 아기가 7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친구랑 사진 찍었는데 우리 아기가 반토막인 거야.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사진도 있는데 이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아니 안 지금 그런데 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속상해서 그치면 안 되고 아 우리 아기를 많이 키워줘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때 지금 딱 7살 되자마자 바뀐 게 이거예요. 아예 키즈로 특화가 된 걸로 저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고 세포 분열을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는 요번에는 요거 하고 싶다. 가격 구성 너무 좋으니까 이게 4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골드 또 챙겨 선물로 드리니까 요걸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 좀 괜찮아요. 면역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온 가족으로 노란 통 같이. 근데 네. 확실히 지금 아시는 분들은요. 키우님 같은 경우 설명 너무 감사해요. 쌍둥이 아이들을 위해 키즈 두 세트 나를 위해서 골드 세트 구입 완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키온님은 건강 꼭 예.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 키우시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키온님도 꼭 챙겨주세요. 햇살님은 말씀 듣고 햇살님도 키즈 주문했어요. 골드 30번 주시는 건 제가 먹어보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금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또 이거는 유산균이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면 꾸준하게 못 먹어요. 떡 떨어지면 내가 또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어떻게 사요? 꾸준하게 먹는데 내가 느낌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재구매하는 게 노란통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이번에는 아이만 줘야지 남편만 줘야지 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챙기세요. 그래도 되는 구성과 가격이에요. 진짜 하루의 시작을 제가 시원하게 보고 저도 회사를 딱 출근할 때 진짜 PD님이랑 감독님하고 인사 때 굿모닝. 굿모닝 진짜 예전 굿모닝. 같았을 때 굿모닝 네. 못했어요. 오늘 아침 또 방송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굿모닝 굿모닝 진짜 너무 활기를 찾게 활기. 되더라고요. 맞아 활기가 중요합니다. 요새 진짜 활기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도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나라와 내 가족을 공격을 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신경세포의 대부분이 아니 몇 개지? 1억 개 신경세포가 있는 게 장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노란통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노란통은 지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 9시 이제 또 주식의 장이 열렸을 거예요. 또 아침부터 주식 보면서 막 내 떨어져서 주식창은 여는 게 아닙니다. 열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안 열 거예요. 안 열고 노란통 드세요. 노란통은 이거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전해드릴게요. 그치. 지금
아, 저희 벌써 이렇게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지키셔야 됩니다. 노란 통이 중요한 이유가 왜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살아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이게 유산균의 이 질이, 유산균 자체가 별로인 거 아니에요. 종근당 건강이 인기가 1초에 한 통이 팔린 이유가 이거예요. 유산균이 4시간 후에도 살아있어요. 오, 살아있죠. 초록 색깔이. 그런데 12시간이라면 거의 하루예요. 증식을 해요. 내가 이걸 먹고 그 다음날에 또 먹잖아요. 그 다음날에 또 먹잖아요. 얘가 증식을 계속 시킬 거 아니에요. 내 장에는 유익균이 엄청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소장에서 하는 역할, 대장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유산균을 다 넣어주고 유산균의 먹이까지 같이 있어요. 아니 이 가격에 먹이까지. 요새 먹이 방송을 따로 와요. 맞아요. 요즘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과 가격에는 너무 따로 좋아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같이 챙기세요. 근데 가격도 같이 챙기세요. 네. 더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노란통 서비스를 요거 하나 더 받아보시면서 가격은 3만원대. 거긴 15% 할인 쿠폰에 선물 더 받아보시고요. 자, 키즈가 인기가 진짜 많네요. 진짜. 왜냐면 YHY님처럼 저희 큰아이도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작아요.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인지 안다. 그래서 바로 키즈 구매했다고. 선배님 말 듣고 지금 사진 찍었는데 작아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유, 일로. 아유, 일로. 먹으세요. 이거 잠깐, 이거 보여. 이게. 아, 진짜? 이게 우리 애기랑 이게 친구예요. 이게 보이세요? 완전 동생이지? 보여? 이게 완전 작아. 반동작이야. 제가 이래서 보이나요? 안 보이면은 예. 그러니까 얘가 완전 얘 보세요. 얘가 완전히 이거 봐, 이거 봐. 친구예요? 친구예요. 어머머. 이러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고 내년엔 7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6살까지는 노란통 같이 먹였거든요. 근데 지금 키즈로 바꾼 이유가 이거예요. 면역, 아이언, 성장 밸런스. 성장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아이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뼈 건강을 잘 지켜줘야 성장을 해요. 근데 아, 장 건강에 비타민 D와 면역에 아연까지. 그쵸. 비타민 D와 아연까지. 아연까지 들어가 있어서 키즈는 아이들에게 완전 특화가 되어 있는. 완전 특화가 되어 있는 거라서 아이를 위한다면 키즈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들은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진짜로. 정보를 막 찾아보시고 맘카페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좋은데 애들용은 진짜 비싼 거. 기본 애들 유산균이라면 10만원이 넘어가요. 애들 거 그러면 또 이거 또 따로 비타민 D도 또 사서 먹어야 그렇죠. 되지. 아연도 사야 아연도 되고. 사서 먹어야 되지. 이거 먹이는 것도 일, 저것도 먹어도 일. 근데 그것도 돈. 그리고 애들이 유산균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우리 애가 이제 돌 지나서 한참 크게 아플 때 장 바이러스라고 장염하고는 또 달라요. 장 바이러스라고 얼굴하고 몸 전체가 빨간 반점으로 다 뒤집힌 거예요. 아이고. 근데 가서 처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유산균이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면역요. 다른 약하고 유산균은 필수. 아이들 뭔가 장염 걸렸다? 유산균을 처방해주는 게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팠을 때도 챙겨야 되지만 평소에 챙기세요. 아까 어떤 분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다고 하죠. 그 한마디에 네. 오늘 모든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건강 어떻게 챙겨야지, 면역력 어떻게 챙겨야지 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유산균 중에서 요새는 그래. 유산균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더도 말고 덜도 그치?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단 하루 이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락토핏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세번맛집으로 단 하루 이 혜택 가져가시면 돼요. 자, 저희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데 오직 단 하루 오늘 골드 30호 한 달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사셔도 근데 이거 드리는 데만 해도 너무 땡큐베리머치인데도 땡큐베리머치인데도 15% 다운로드 쿠폰까지 드릴 거예요. 솔직히 5%에도 아시죠? 백화점에 5% 할인해요. 7% 하면 그날 기다려서 사시잖아요. 15%면 앉은 자리에서 땡큐 땡큐 앉은 자리에서 땡큐 락토핏. 네. 그래서 가격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골드 3통에 들어있는데 3통 50호에 3통에 150개인데 30호 더 드려요. 근데 34,000원. 아, 가격 너무 좋다. 슬림 두통의 골드 30호 44,000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키즈 두통의 골드 30호 4만원대.
15% 다운로드 들어가니까 이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격이에요. 가격 진짜 좋죠. 지금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인데. 그래서 수량 있을 때 가져가셔야 돼요. 온 진짜. 가족 키즈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아니요, 요거, 키즈. 나는 내 건강, 내 체지방 감소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내장 지방. 남편 내장 지방. 내장 같이 드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거 만약에 3세트를 한다라고 해도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골드가 3세트가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세 개 세 이 세 세트를 다 구매하시면 골드가 이게 세 그러니까 개가 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치가 세 달치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야 이게? 오늘 쟁여두셔. GLIR님이 이거 GLIR님이 지금 우리 물어보셨는데 유통기한도 지금 확인 중인데 네. 제가 알기로 이게 되게 넉넉하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면 사람들이 쟁여두는 데는 네네. 유통기한이 넉넉하니까 그냥 쟁여두셔도 돼요. 아, 그리고 얘 실온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냉장고 안 넣어놔도 여러분들 식탁 딱 밥 먹는 식탁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탁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회사 사무실 점심 먹고 나서 그리고 아침에 아침에 어제 과음하고 스트레스 많이 뭐 야간 작업하고 하셨는 아침에 너무 힘들잖아요. 오자마자 집에서 나오기 바빠가지고 못 먹었다? 회사 와서 먹게끔. 그리고 아이들 이제 바깥에 활동해요. 학교 가잖아요. 책가방 속에 몇 개 정도 넣어주시고 애가 책 꺼낼 때 보여서 하나 먹게끔. 그 친구들도 좀 요새 새 학기니까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 넣어서 친구 하나씩 주면서 짝꿍도 하나 주고 또 선생님도 하나 주고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애들 친구 사귈 때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런 친구는 끝까지 함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생각하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지금 생방송은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아요. WYAN이 이미 구입 완료. YHY님 아까 저희 질문 해주자마자 구매 완료. 키즈 유산균. 감사합니다. 언제 하셨어요. 먹이는 게 효과 가장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1일 한 포면 되기 때문에 우리 네. 아이가 가장 먹기 딱 좋을 때 그냥 드시면 딱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유통기한이 10개월 이상 남은 걸로 배송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드릴 테니까 고객님 이거는 진짜 지금 쟁여주세요. 왜냐면 가격이 좋을 때 유산균은 먹고 중간에 끊고 또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내 인생하고 같이 가. 왜냐면 유산균? 내 장에 이균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유산균은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보다 더 아니에요. 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들고 다녀야 되고. 들고 다녀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출근하거나 밥. 주무시기 전에 먹고. 우리 피디님 밥. 그렇지. 밥 좋네. 밥은 솔직히 말해서 좀 줄여도 돼요. 근데 밥보다 더 신경 쓰고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게 뭐예요? 유산균. 밥은 안 먹어도 유산균은 먹자. 그쵸,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밥은 소식하시면서. 오늘 단하루 특집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도 오늘 단하루 특집으로 할인 15%나 5%, 7%, 10%가 아니라 15%나. 근데 진짜 잘 나가네, 피디님. 지금 전혀 잘 나가. 야. 아니 명절 전에는 뭐 선물하실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많이 사시겠지. 그때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지. 근데 지금 시즌이구나. 지금은 그때만큼 나갈까라고 했는데 그때만큼 나가고 있어요. 유산균은 365일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이 시즌이에요. 그리고 지금 봄철이에요.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계절이 또 바뀌면 네. 또 몸에 또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부터 변화가 오니까 장만큼은 건강은 무조건 락토핏이죠. 아, 맞습니다. 새 학기, 새 봄, 새 출발이 지금 시기. 그리고 한 해의 건강은 봄에 다져야 돼요. 지금 다지지 않고 면역을 잘 챙기지 않으면 한 해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한 주가 힘들고 한 달이 힘들고 한 해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뭐 저 건강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봄에 건강을 다스려라. 근데 뭘 다스려야 돼요? 면역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장 건강이죠. 제2의 뇌입니다, 여러분들. 뇌! 뇌! 뇌 아시죠? 머리 안에 뇌가 여기에도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조건 빨리 할까요? 자, 조건 될까요? 빨리 보여드리고. 될까요? 우리 인자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자님, 안녕하세요. 네. 인자님. 안녕하세요. 이것만 보고 구매하셔도 자, 구매 이것만 실패 보고, 없어요. 자,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인자님 보세요, 인자님. 자,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네. 세 번 맞이 특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스크랩 착 해놨어요. 단 하루 이 혜택. 완전 혜택. 와, 단 하루. 자, 2분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직 단 하루 골드 35 한 달치를 더 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저희 당연히 다운로드 쿠폰 5%가 아니라 15% 다운로드 쿠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받으시면 가격이 얼마라고요? 네. 둘, 셋, 나라라라. 1초에 한 통씩 팔리는 국민 골드 세 통에 골드 35와 한 달치가 가는데 34,000원대. 슬림 두 통에 골드 35 한 달치가 44,000원. 우리 아이 키즈 두 통에 골드 35 4만 원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3만 원대 4만 원대.
4만원대, 4만원대 가격은 내려가고 요거 서비스로 더 받아보시고. 인자님은 뭐가 필요하신지 모르겠어요. 인자님 그러니까. 나가신 거 아니죠 인자님. 1분 남았습니다. 단어로 특집.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세일 사례. 네, 황소청년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건강 쇼핑을 하는 시간이니까. 자, 그쵸.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남았어. 락토핀 노래와 함께 우리 아이돌 락토핀 노래 불러주세요. 선배 준비되셨어요? 선배님은 그럼 제가 노래 부를 테니까 춤 한번 춰주셔야 돼요. 아, 춤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네. 저희 노래로 이제 부르면서 저희는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는 네.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보여도 15% 할인 쿠폰 꼭 받으셔서 네. 다나루로 꼭 구매하세요. 마지막까지 힘차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셋. 네. 핏, 우리 가족 라토피. 오, 왜 핏, 우리 가족 라토피. 박수 치면서. 이경호 씨 같이 해야 돼. 우리 가족 라토피. 조금 더? 조금 더? 핏, 우리 가족 라토피. 장건강 위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하받고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락토피 최고!